예,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 건축법 뒷부분 하겠습니다. 그래서 115페이지입니다. 6번 기타 건축 제한부터 해서 이 뒷부분 한번 쫙 하겠습니다. 한 문제가 항상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6번의 1번 보니까 대지가 각종 어떤 용도 지역 등에 걸친다라는 말 나옵니다. 걸친다요. 얘기입니다. 보시면 대지가요. 대지가 보통은 보시면 하나의 토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간혹 보시면요. 땅이 크다 보면 두 군데 걸치어 있는 곳도 있어요. 이쪽 보니까 무슨 준주거지역이다. 또 이쪽 딱 보니까 무슨 어떤 일반주거다 이런 식의 어떤 장소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건축법 할 때 보시면 건축법 할 때 일반 주거는요 1조건 보호를 해줍니다. 해줘. 근데 이쪽은 1조 보호가 없다가 기본 원칙입니다. 없어. 그러니까 이 두 땅에서 건물 지을 때 어떤 지역에 따른 건축법 제한을 받겠느냐, 이것이 애매한 상태가 발생합니다. 자, 보니까 준주거 쪽에 보니까 이것이 600이 딱 포함이 되었는데 일반 주거가 400이 딱 포함되었다. 이렇게 전체가 1000인데 이렇게 예, 절반 정도까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이렇게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가 딱 뜹니다. 이와 같이 걸칠 때는 말입니다. 이 두 땅 중에서 과반, 요 과반이 속하는 곳이 어디냐, 과반이 속한다는 것이 어디냐 하는 것을 딱 봅니다. 봐요. 보니까 이쪽이 딱 보니까 과반 넘죠. 넘어. 그러면 이쪽 지역이 보니까 준주거다 합니다. 그럼 전체 1000제곱미터에서 만약에 1조건 높이지 않을 때는요, 전체가 다 적용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과반이 속해 있는 쪽의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전체 건물의 건축법을 적용한다라는 말이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요 대지가 보니까 일부 지역이 방화지구에 걸쳐 있습니다. 방화지구. 우리가 방화지구 하면 방화지구 내에서 건물 지을 때 보니까 건물의 주요 구조부하고 이제 어떤 기둥 등은 다 보시면 내화 구조를 한다. 이런 말 우리가 기억한 적이 있습니다.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죠. 그다음에 보니까 무슨 공작물 등을 건축할 때는 불연재료를 한다. 이런 말 딱 배웠습니다. 그러면요, 이쪽 방화지구 안에 포함이 되어진 땅에서 이제 건축할 때는 이 제한을 받습니다. 받아. 그런데 이쪽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혹시나 또 이 대지에서 이 땅 자체는 이고 아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걸쳐버리면 걸치는 건물 이거 전부 다 이 방화지구 제한을 받는다라면 걸치는 건물 다 방화지구 제한 받습니다. 나머지는 방화지구 제한 받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해서만 방화지구 제한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또는 혹시나 이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아닌 곳의 경계선 따라서 방화벽으로 구역을 나누어 두면 건물 나머지 부분도 방화지구 제한 받지 않게 된다. 다음 부분까지 보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대지가 이제 보니까 녹지란 곳에 걸쳐 있는 어떤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가 딱 보이네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기타 뭐 어떤 지역이다 합니다. 이때 보시면 만약에 땅 크기가 녹지 쪽이 딱 보니까 그것이 600이다. 또요 이쪽이 보니까 400이다 합니다. 원래 원칙은요 이 과반이 넘는 쪽에 토지에 맞춘다가 원칙입니다. 하지만요 녹지에 걸치면 요 면적을 묻지 않고 항상 각각 따로따로 해당 그 지역에 맞춰서 건축법 제한 받는다. 이런 말 딱 씁니다. 세 번째 상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상부터 이제 높이에 관한 제한, 높이 제한이 나옵니다. 높이 제한도 중요한 상이죠. 우리 시험은 잘 뜹니다. 해서 보십니다. 첫 번째 보니까 지금 나오는 것이 가로구역, 요 가로구역이 발생이 되었다 할 때 높이 제한이 있다랍니다. 가로구역, 도로가 형성이 되어서 조성되어진 일단의 구역입니다. 도로 정도로 형성이 딱 되어서 발생한 하나의 커다란 땅이 딱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로구역. 이 나오면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딱 단성이 딱 되어지면요 해당 그 지역의 건축의 허가권자입니다. 허가권자들이 가로구역별로 해서 이쪽은 높이가 100m 가자, 80 가자 이렇게 높이를 정합니다. 그럼 모든 건물들 높이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구역 안에서도 보시면 만약에 아파트 주택은 여기서 80m 다 주겠다. 그런데 오피스 빌딩도 80을 다 준다. 기타 뭐 학교다 할 때는 뭐 30이다. 이같이 건물의 종류별로 그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보십니다. 그리고 이런 곳이 아주 자주 발생되는 큰 도시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장들은 이런 곳이 자주 나오니까 그때마다 발표하지 말고 아사리 처음부터 그들 시조례에서 조건을 정해서 높이를 정할 수 있다. 그래서 특별시와 광역시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거 외에 시장 군수 등은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일 때만
높이를 조리로 정할 수 있다. 그 외에는 못 정한다. 또 알아주십시오. 첫 번째 상입니다. 자, 두 번째 3번상, 3번상입니다. 이제 1조건 확보를 위한 높이다 해서 두 번째 보시면 1조건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있다. 합니다. 1조라는 것은요, 보통 장소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1조라는 것은 오로지 주거 지역에서만 1조가 필요하다. 그 위에 장소는 1조 어떤 보호가 없습니다. 그것도 보시면 순수하게 양호한 어떤 전용 주거 지역 1조 보호가 있습니다. 또 보시면 일반 주거 지역도 1조 보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 지역 비슷한 준 주거 지역은요, 1조권을 위한 제한은 없다. 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또 요 장소일 때도 보시면 동쪽과 서쪽은 항상 오전 오후에 서로 침이합니다. 그래서 동서간은 없습니다. 항상 북쪽을 향해서 남쪽에서 해가 이렇게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요 대지가 남쪽 편에 그 건물 때문에 높이가 제한받습니다. 그래서 1조가 제한받다. 그러니까요, 요 정북 방향, 정북 쪽에 있는 요 방향 1조 보호를 위해서 정남쪽에서 건축할 때 높이가 제한이 발생한다 합니다. 그래서 정북 방향에 1조 보호를 위해서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정남쪽에서 건축할 때입니다. 높이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항상 높이 제한할 때는요, 높이에는 포함되지만 높이 제한할 때는 요 필로티청을 제외한다 합니다. 빼줍니다. 빼죠. 그러니까 요 가지고 높이를 다 이렇게 비교를 다 해봅니다. 그래서 이 높이가 딱 보면 정남쪽에 있는 건물이 9m까지 이하가 됩니다. 그러면 정북 방향에서 1조 보호를 위해서 요 사이에 1.5m 이상을 띄워서 건축을 하게 되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3m 다 1.5를 띄웁니다. 그런데 이 9m를 초과하는 아주 높은 건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는요, 전체가 아니고 초과되는 부분뿐 아니고 초과되면 건물 각 부분, 앞부분, 가운데, 뒷부분입니다. 각 부분의 그 높이에 각기 2분의 1 이상을 띄우게 되어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건물이 있으면 앞부분, 가운데, 뒷부분이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서도 2분의 1 띄우자. 또 가운데에서도 2분의 1 띄운다. 또 뒤에서도 2분의 1 딱 띄운다 해서 각기 그 높이에 2분의 1 띄운다 해서 60도의 각도 요 범위 안에서의 높이가 제한된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는 중요한 문장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외에는 다 통과를 하시면 됩니다. 항상 나올 사항은 아니다. 아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관로 3번상인데 3번상 반대로 경우도 있는데 이건 사실 나올 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통과하시고 큰 대규모 사업할테나 또는요 우리가 항상 건물 안에 있는 어떤 개인들의 일조지 건물 못 짓는 땅이면 일조가 필요 없어 북쪽 땅의 건물을 못 짓거나 또 북쪽 땅 주인과 합의가 되어지면 반대로 정남 방향 일조도 가능하다 라는 부분만 아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시면 잘 뜨죠. 요 1조 제한도 물론 받습니다. 요 장소 안에 있으면. 이것뿐 아니고 또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동주택을 지을 때입니다. 공동주택도 요것이 전용과 일반 주거 안에서 나온다면 이 제한도 물론 받는다. 이거 말고 또 별도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토지에서는요, 이제 요것 때문에 사생활 때문에 또 높이가 제한된다 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들뿐 아니고 기타 어떤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모든 땅에서 요 제한 이것 때문에 높이가 또 제한받습니다. 그래서 그건 무엇이냐 또 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인접 대지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높이가 제한되고요. 또 두 번째 보시면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동동 간의 높이가 제한이 있다랍니다. 자, 인접 대지의 그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높이가 있다. 이때는 이쪽이 뭐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 공동주택을 건설하면서 자, 채광 창문을 많이 이렇게 설치를 하면 이 이웃집에 많은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요 높이가 또 제한받아요. 그래서 이때는 요 인접 대지에서 동서남북을 묻지 않습니다. 띄운 거리에 요 높입니다. 높이는요. 요 높이는 거리의 두 배를 넘지 못한다. 합니다. 이 말은 반대로 높이의 2분의 1을 띄운다랍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사생활 보호가 좀 덜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자, 준주거지역이 그렇다랍니다. 그다음에 걸린 상업 지역이 또 그렇다랍니다. 요 두 장소는요 좀 덜 하기 때문에 네 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저기 중심 상업 지역과 일반 상업 지역에도 복합용 아파트가 나오는데 이런 중심과 일반 상업 지역은 참 편리한 반면 사생활이 보호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높이 제한이 없다라고 합니다. 해요. 그다음에 요 건물이 말입니다. 서민들 많이 사는 다 세대 주택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인접 대지에서 1m 이상만 띄우면 된다. 더 이상 띄울 필요 없다 해서 1m만 띄우면 되게 해주는 또 특혜가 여기서 또 나옵니다. 또 체크를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1번과 2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괄로 2번 상입니다. 다른 것이 밑에 있는 같은 대지 안에서의 높이 제한이다 라는 말을 딱 듭니다. 이 말은요, 같은 하나의 주택 단지 안에서의 높이 제한이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해서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상이 나옵니다. 판상형 펼친 아파트입니다. 해서 있던요, 어떤 큰 어떤 창문이나 채광 창문이 있는 쪽과 건물의 각 부분이 서로 봅니다. 큰 창문이 있는 발코니 창문이 있죠. 거기 있는 곳에서 바라본다 할 때는요, 그 높이의 0.5배 이상을 띄운다랍니다. 자, 또 복도식 부분이죠. 비채광창, 복도식 부분 비채광창입니다. 요 비채광창, 비채광창 이거하고 건물의 척벽이 서로 바라봅니다. 척벽 이럴 때는 말입니다. 자, 8m만 띄웁니다. 복도와 척벽은 8m입니다. 다음에 척벽과 척벽 옆부분도 서로 바라본다 할 때는 4m만 띄우면 되겠다라고 합니다. 해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부대시설, 관리사무실, 또 복리시설 상가겠죠. 요것들과 건물 앞부분, 뒷부분, 척벽 각 부분이 바라본다 하면요, 요 한 배 이상, 한 배라는 것은 요 건물 높이가 아니고 요 부대시설 상가 또 관리사무실 그 높이에 한 배 이상을 띄운다, 이렇게 띄우면 된다. 당시 보통 단지에서의 높이 제한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또 그 밑에 예외 봅니다. 두 번째 상, 두 번째. 요건 타워식 높고 조금 타워식 아파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딱 나올 때는요, 자, 이럴 때는 뭐 띄울 필요가 사실 없었고요. 우리 동지날, 제 해가 짧은 동지날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요 사이입니다. 요 사이에 모든 세대가 2시간 이상 햇빛을 밝게 할 수 있는 어떤 상태이면 된다. 그래서 좁으니까 해가 다 들어오니까 그때는 띄울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외 인상입니다. 보시고요. 또 갈로 3번 보시면 3번 상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3번 상 자주 나와요. 이런 말을 보입니다. 보시면, 자, 건물이 2층 이하이면서 동시에 중요합니다. 이면서 8m 이하인 건물은요, 여기 있는 1조 제한도 받지 않고 공동주택에 파생할 제한도 받지 않게 할 수 있다 해서 1조 제한 등 일체에 대해서 받지 않게 할 수가 있다 해서 2층 이하 이거나 또는 안 됩니다. 이면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동시에 갖추면 1조 제한 자체가 없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높이 제한이었습니다. 확인 꼭 하십시오. 시험에 꼭 잘 뜨는 상입니다. 제가 딱 설명 한 번만 딱 보세요. 땅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가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에 특별 건축과 특별가로 오더네요. 자, 요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전부 다 보시면 뭐 대지, 도로, 구조와 설비, 또 높이 제한, 다 높이 제한까지 해가지고 다 제한 규제에 대해서만 쭉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 제한들을 특별한 장소는요, 또 혜택을 줘서 완화해 주는 곳이 있더라 해서 특별한 건물 지을 때 혜택을 딱 줍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실 롯데월드라든지 부산 뭐 더 LCT 이런 큰 건물들 있죠. 요것들 지을 때 혜택을 안 주면 못 지어요. 그래서 특별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어준다 해서 특별한 건물 짓는 특별 건축구역 요것도 정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요것은 마음대로 못 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정을 누가 하느냐 하면요,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하고요. 또 시도지사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돼요. 시군구는 못합니다. 못해요. 예, 지정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참 많아요. 대상적이 참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각종 어떤 사반담은 다 정할 수 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건 뭐 알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요, 지정할 수 없는 이 특별한 건물이 나올 수 없는 검지 대상적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어디냐면 여러분 그린벨트라 부르죠.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정할 수가 없습니다. 시골 농촌 도로 옆에 건축할 수 없는 땅이 있습니다. 자, 거기 저기 접도구역, 접도구역도 정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해요. 그다음에 자연공원구역도 정할 수가 없다. 자연공원들 정할 수가 없다랍니다. 그다음에 보전 산지 지역들도 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계좌 접보 이렇게 저는 외워서 따고 있습니다. 이 장소 정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러면 특별한 특혜를 줘야 특별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특혜가 무엇이냐? 이거 참 많아요. 일단 첫 번째, 각종 어떤 법 제한들을 완화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 알 필요가 없어요. 자, 어떤 법 제한, 어떤 법은요, 적용을 처음부터 배제한다, 적용을 처음부터 하지 않는다, 또 뜹니다. 또 어떤 것은요, 한 그 지역에서 건물 한 동뿐 아니고 여러 개를 묶어서 같이 통합해서 설계한다, 통합 조항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합하고 적용 배제, 이것을 알아주십시오. 어떤 것을 적용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 조건이 무엇이냐, 두 문자다 봅니다. 조건이 무엇이냐 하니까 조건이 용공주일 때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랍니다.
조경 설치 조항들, 건폐율 높이 제한들과 용적률과 대지하는 공지와 주택 건설 기준 적용하지 않는다 합니다. 그래서 롯데월드 올라갈 때 보시면 여기 큰 건물이죠. 해당 그 대지를 전체를 다 활용을 다해서 받치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이 건폐율을 100% 다 적용했죠. 건폐율. 또 남으심을 땅이 없어요. 조경. 그 다음에 안 띄웠다 공지. 요걸 적용 안 하니까 꽉 채울 수가 있다 합니다. 그 다음에 잠실은요, 잠실은 다 200m 높이가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568m입니다. 치고 올라갔습니다. 높이를 풀어주니까 올라간다. 높이 제한을 풀어주겠다는 것이겠죠. 자, 용적률도 중요하네요. 앞에서 바벨탑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요 건물 속에 조인성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여기 있습니다. 아파트 있어요. 요 속에 아파트가 몇 개 있는데요. 한 280세대쯤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다가 주택 건설 기준을 중요한다.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 대부분 다 빼준다. 이렇게 또 아시면 돼요. 그래서 조건이 용공주 중요 아니니까 특별한 건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보시면 옆에 큰 건물이 몇 동이 더 같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그래서 뭐 아울렛 건물 올라갑니다. 그래서 별도로움을 할 것인데 전체를 통합해서 설계를 하게 해준다. 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니까 부미공, 부설 주차장, 미술 작품 또 공원 설치를 통합하게 해준다. 이렇게 해서 요 파트가 요것이대요. 그래서 지정 검지 지역들 계좌 접보 적용 배제장들 조건이 용공주 또 통합장들 부미공에서 이렇게 통합하고 적용을 빼주고 이 장소를 피해서 이 특별한 건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요 틀만 딱 요것이대입니다. 그 말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금융 6번입니다. 6번 반면 반대로 특별 가로구역, 특별 가로구역입니다. 특별한 거리 조성이요. 특별한 거리를 만든다. 거리 조성한다라는 구역이 있다고 나와요. 특별한 거리를 만드는 구역이 있다고 나옵니다. 젊은의 거리, 카페 거리 등 말합니다. 요건 말입니다. 그 국토장은 또 필요할 때 거리 조성을 할 수가 있게 해준다랍니다. 뿐 아니고 그 지역에 시군 구청을 포함한 모든 건축의 허가권자들이 장소를 또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도시 안에서도 경관 제한한 경관 지구라는 요 장소이거나 또는요, 미관을 위한 목적의 지구 단위 계획국일 때 가능하다라는 말을 딱 보입니다. 요 경관 지구라든지 미관 목적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가능하다. 아, 예. 그런데 요 구역 안에서도 이제 특정한 도로, 요 도로 인근 장소에 이런 특별 가로를 정해줍니다. 그러면 요 특별 가로라는 요 도로가 무엇이냐 하면 두 문제 한번 따볼게요. 건리보문조례, 건리 이 보문조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뭐냐 건축선 후퇴에서 발생한 도로, 리모델링 활성화 필요한 도로, 또 보행자 등 도로, 문화지구 내 도로, 또 지방조례에서 정하는 어떤 지역 내 도로 등일 때 인근 장소에 특별한 거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그럼 7번 상에 빈집 정리, 어떤 집이 텅텅 보였다. 이 빈집들 방차명했죠. 빈집을 또 정리합니다. 이 빈집임은 자, 확인합니다. 확인 누구냐면 해당 시군구청에서 확인을 합니다. 예, 확인 딱 되었습니다. 확인 딱 되었어요. 예, 되었는데 확인되고 난 다음에 또 추가 1년 뒤에 가도 계속 쭉 빈집으로 남아있다. 계속 쭉 빈집으로 남아있다. 확인 딱 되었습니다. 그러면은요, 시군구청장이 이 빈집의 소유자한테 철거해라. 철거를 이제 명령을 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러면 이걸 철거 명령 받은 이제 소유자는 철거 명령을 딱 받게 되면 이제부터 60일 안에 철거를 이행을 하여야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철거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시군구청장이 직권 철거하는 데 7일 전에 통지를 한 다음에 바로 강제 직권 철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1년 추가 확인, 60일 철거, 7일 전에 직권 통제하고 직권 철거한다. 이런 부분들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또 그 다음 장을 가봅니다. 건축의 협정과 구분의 계획건축, 계획건축, 건축협정과 계획건축, 이것도 항상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건 여기입니다. 보시면, 자, 특정한 지역 안에 있다라면, 자, 인근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 전체입니다. 전체가 다, 전원이 다 100% 다 하자라고 합의합니다. 합의가 딱 되어지면 어떤 건축 등 행위를 하게 합의가 딱 되면 건축협정
건축 협정서를 작성해서 여기서 인가를 딱 받으면 인가 받으면 그렇게 공사 착수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딱 되었습니다. 이 말은요 어떤 장소 안에 있으면 여러 땅 주인들이 이렇게 붙어 있겠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 땅에서 각종 어떤 건축을 하고자 한다랍니다. 그러면 혼자는 힘들어요. 사실 혼자는 규모가 작은 건물 나오겠죠. 그래서 그럴 때 또 가운데 맹지는 또 건물을 또 못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명이 전입니다. 전이 다 100% 합의합니다. 합의가 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별도로 건물을 별개로 하지 말고 이렇게 어떤 규모 있는 건물 딱 지어놓고 이 건물을 아홉 명이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쓰면 어떻겠냐 해서 발의해서 이제 제안해서 이렇게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대신 요 안에 뭐 정원도 꾸미고 좀 어떤 테마파크도 꾸미고 이렇게 예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토지를 딱 봐서 이런 건물을 짓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축의 틈입니다. 땅 주인이 계속 아홉 명이지만 요 뭉치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 저 땅이 다 틀려도. 그래서 이렇게 근데 요 지역이 또 어디냐 이런 식의 체결 가능한 지역이 또 특정한 지역 제안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이따 한번 따볼게요. 보시면 지주존재조례, 지주존재조례입니다. 지주존재조례가 그렇다랍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주거환경 개선사구역, 또 존재지역과 도시 재생활성화 지역들과 또 거지방 조례 전환 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주거환경 개선사구역, 존치지역들, 도시 재생활성화라는 요 지역 안에서 이제 가능한데 이 안에서도 이제 전원이 다 100% 찬성을 해야 된다. 이거 하십시오. 그리고 요 착수해서, 착수했으면 착공 신고일부터 최소한 20년 이상은 이렇게 건물을 이용해야 돼. 딱 이용, 이상은 이제 이용합니다. 이용한 다음에 다시 또 마음이 바뀌었어요. 폐지하고부터 폐지. 폐지하고자 할 때 다시 폐지 인가를 딱 받는 것인데, 이때입니다. 요 동의한 자들 수의 과반수가 요 동의하면 폐지할 수도 있다. 20년 지난 다음에 해서 이것도 딱 정해 주십시오. 또 요 하나의 어떤 집단 구역 딱 정했으면 요 전체를 한 개로 인정해서 무엇 어떤 법 조항을 통합해서 적용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다음입니다. 조항이 무엇이냐 보니까 이것도 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딴 체면에서 해서 보니까 이것이 조대지주권화, 조대지주근화 이것을 통합하게 해 줍니다. 해줘요. 조경 설치 조항. 접도관계 지하층 설치 주장 또 건폐율과 하수구 이것을 통합하게 설계하게 해준다 이렇게 또 뜹니다. 그것도 같이 챙겨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결합건축 9번은 보시면 이제 다시 결합해서 어떤 한다 결합해서 한다 결합해서 뭘 한다 그 결합건축이 또 등장합니다. 이것도 보시면 아무 때나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가 또 나옵니다. 요 결합해서 건축한다 합니다. 이것도 특정한 지역 특정한 지역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저 지역 안에서도 보시면 12m 이상 넓이 가진 도로에 둘러싸여 있는 일단의 가로구역, 요 가로구역, 가로구역, 요 가로구역 안에서도 요 안에서도 보시면 길게 100m 안에 있는 딱 두 개 필지, 딱 두 개 필지, 요 두 개 필지들마다 주어져 있는 그 용적률, 용적률 요것을 한쪽으로 합쳐서 건물 짓게 한다. 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역, 어떤 도로 사이 있는 요 일단의 구역 안에서 100m 안에 있는 요 딱 두 개 필지입니다. 100m 안에 두 개 필지. 요 두 개 필지가 요 요쪽에 건물 지을 건물 다 이만치고 또 뒤편도 이만치답니다. 그럼 요쪽은요 건물 짓지 않고 이걸 포기하고 요쪽으로 지어지면 상권이 좋은 곳은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요쪽에 주어진 규모를 옮겨서 한 대지에서 크게 짓자 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두 필지에 딱 용적률만 딱 합한다 하는 것이 딴 거는 합하지 않습니다. 알아요? 자, 이 경우다 해서 요 경우도 이제 요걸 가지고 나서 인가를 딱 받는다 그러면 역시 이 경우도 착수를 할 수 있고 또 착수했으면 이것도 보시면요 요건 30년가 이상 유지 돼요. 30년 이상 이렇게 옮겨왔으면 30년 이상 살아 합니다. 쓸 것이고 그 위에 그것을 폐지하고자 할 때는요 폐지 신고만 하면 된다. 신고만 하면 된다. 이렇게도 딱 뜹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요건 저기 특정한 장소인데 요 또 장소 참 많지만 그냥 상업 지역들 또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 사구역 등 또 건축의 협정 맺은 이런 장소에서 가능하다 말고 다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2m 이상 도로에서 100m 안에 있는 두 개 필지가 용적률을 한쪽으로 몰아서 합한다. 알아봅니다. 그래서 최소 30년 이상 세입니다. 아까 이쪽은 얼마였습니까? 이쪽은 20년, 20년인데 이거 30년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 다음에 폐지할 때도 가반수 요 체결자 두 명이죠. 둘 다니까 요 둘 다 요 딱 두 개 필지니까 두 개 필지 요 두 개 필지의 땅 주인 둘 다 전원이 다 100% 동의해야 인가 받고 폐지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측과 벌측표는 사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몇 개는 보시는데, 여러분들 지방 건축 있죠, 지방 건축이. 보통 건축사는 다 지방에서 합니다. 지방에서 건축하니까 지방 건축이 참 많이 일어난다. 지방 건축의 한 업무 범위가, 업무 범위. 그래서 조건 분다터라, 조건 분다터 해서 지방에서 건축 조례 만들 때, 그다음에 건축선 따로 지정할 때, 그 다음에 분양하는 건물일 때, 또 다중이용과 특수조절 때, 바로 조건 분다터일 때, 여기 포함된다. 요 지방 건축 심의사항입니다. 아시고요. 또 그 밑에, 제일 밑에 보십니다. 전문위원회. 실제 전체가 다 모이기 힘들어. 그러니까 요 실제 뭐 설계 본가, 무슨 뭐 안전문가에서 분야별로 전문위가 다 있어요. 분야 있어. 근데 그 중에서 분쟁, 건축 분쟁 전문위는 중앙에만 있다. 지방에는 없다. 이것도 하나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건축 민원 전문위가 지방에 있다. 이것도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딱 넘어가십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제일 뒷부분이에요. 건축법 제일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3번상, 3번상은 또 중요하죠. 자, 우리 건축 분쟁 전문위의 처리사입니다. 건축 분쟁 전문. 자, 건축 분쟁, 국토 같은 경우에는 건축 분쟁 전문위의 어떤 처리, 어떤 절차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요. 이제 분쟁 전문이 뭐냐. 처음에 조정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조정. 이거요. 그 다음에 재정이라는 절차가 있다. 재정.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조정한다. 이쪽은 재판처럼 이제 결정한다라는 의미가 여기 딱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둘 다입니다. 신청. 신청이 딱 왔답니다. 그러면요, 요 조정일 때는요, 보시면 요 60일 안에 이제 처리해줍니다. 합니다. 이쪽은요, 120일 재판처럼 결정하니까 시간 많이 걸린다. 120일 안에 처리해줍니다. 그래서 각기 조정안을 송부해주고 재정서 정보를 송달할 때 해줍니다. 그러면요, 이 조정 같은 경우는 15일 안에 수락하겠다라고, 15일 안에 수락하겠다라고, 오케이. 요 여부 표시가 있어야 돼요. 이쪽은요, 이 60일 안에 정식적인 소송의 제기가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보시면 없으면 그들 간에 합의가 된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해서 보면 60일, 그건 120일, 15일, 60일 안에 저건 오케이. 저건 수락 소송이 안 할 때 합의가 된 걸로 본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를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 민원 같은 경우는요, 이 중앙에는 건축 부딪혀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건축 민원, 지방에서는 건축 민원 어떤 처리한다, 민원 어떤 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이다, 민원이 딱 질의 민원이 딱 들어온다라면, 온다라면 이분들은요 15일 안에 이것을 처리를 해준다랍니다. 해가지고 이것을 통보했죠. 통보해주면요 허가권자는 통보한 이상의 따를 업무가 없다라고 합니다.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따를 업무가 없다 기원합니다. 대신요, 어문없지만 통보한 허가권자는 그 처리를 한 결과 10일 안에 회신해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체크를 해주세요. 해서 보시고요. 아무튼 5번입니다. 5번 이행강제금, 여기서 통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딱 보시고 이제 넘어갑니다. 이행강제금 편에도 법이 좀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딴 건 다 안 바뀌었는데요. 그 세 번째 칸 보시면 부가 있습니다. 부가 있어. 자, 아니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감정. 감정 처분에 관한 법이 감정해 준다. 알죠? 역시 85여서 85. 예, 바뀌었습니다. 역시 60제곱미터 이하에 어떤 주거용 건물이거나 해서 급에 또 네 개 더 나옵니다. 나와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60이야. 바꾸시고요. 그다음에 또 그 밑에 보시면 있습니까? 예, 가중 처분, 가중편 보시면 자, 영리 목적이다, 상습이다 등의 사항이 딱 보인다. 그러면요, 100분의 110까지, 100분의 100까지, 100까지 이렇게 가정한다. 그래서 두 배. 그래서 100분의 100까지 가중 처분을 할 수 있다기도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상습도 이만 가중 처분할 때. 또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위에 있는 감경편이 붙어 있습니다. 아까 저쪽 주고 있습니다. 이거 뿐 아니고. 요 보시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보시면 이것도 2회식인데요. 요거는 보시면 5회까지만 한다. 요 부과할 수제한을 이제 삭제를 했어요. 삭제. 그래서 5회 부과 제한이 없습니다. 다 쭉 부과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 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비법 있는데 앞서 가지고 이미 통과했던 바로 민간공공임대법. 그래서 민간공공임대법 볼게요. 그래서 통과하시고 이제 그 앞에 통과했던 우리가 저 이미 뒤한다고 통과했던 바로 민간임대법부터 봅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보시면 자 이제 페이지로 65페이지입니다. 잠시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 예.